안녕하세요. 올 어바 BTS 진입니다. 방탄소년단 진은 2020년 12월 4일 본인의 생일날 2시간 전에 솔로곡 어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심연이란 뜻의 어비스는 빌보드 1위 후 번아웃을 경험한 진의 고민과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한 노래로서 전세계 아미들과 음악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은 이 노래를 통해 내면의 탐구를 통한 정신적 성숙과 함께 한층 깊어진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매체들은 어비스의 음악성에 주목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의 음악 매거진 더 스코어 매거진은 러브 유어셀프 앨범 수록곡인 에피파니에서는 팝록 스타일의 모범적인 성대 컨트롤이 돋보였다면 어비스에서는 안정적인 호흡 조절과 인상적인 펠세토로 타고난 테너로서의 보컬 강점을 잘 활용했다고 진의 보컬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진의 목소리를 천상의 보컬이라 극찬한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는 그의 힘있는 보컬은 아미뿐 아니라 음악 팬들에게 진이 최고의 퍼포머인 것을 각인시킨다는 평으로 진의 어비스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한편 어비스는 지난해 미국의 유명 10대 매거진 팀 보그에 의해 2020 K-POP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비스는 팬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 음악 매체에 의해서 그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 성과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진의 어비스 영상은 2월 17일 좋아요 수 270만 개를 돌파하며 한국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유튜브 오디오 영상 1위,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는 3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어떤 프로모션이나 뮤직비디오 없이 이런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데요. 진의 음악적 역량과 진 보컬의 대중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기록으로 어비스는 1월 26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였으며 전세계 팬들이 참여한 킹 초이스 핫 50 월드송 1월 투표에서 총 199만여의 압도적인 득표로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비스라는 동명의 작곡가가 진의 어비스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곡을 공개하여 아미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에겐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진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공유해 주었다는 점에 팬들은 더 큰 고마움을 느끼며 더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는 음악과 호소력 있는 감성적 보컬, 탄탄하고 안정된 넓은 음역대로 전문 음악인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진의 음악적 성취가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